동물하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그 상실감이 엄청 크셨대요, 어머니가. 지금 아빠는 여기? 저기. 어머니는 근데 왜 호주를 선택하셨어요? 눈에 들어오니까요. 눈에 들어와서? 우리라는 친구가 먹는 게 대한 집착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언제든지 자유가 되어있을 테니까 좋은 추억 마사저가지고 잘만 케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멋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멋지네. 행운이 행복이. 방금 나왔어. 아. 이제 이거하고 이거 들고 은행만 가면 돼요. 네. 여기가 이제 너네 집이야. 애들이 부드럽게 잘 대해주네. 만져보니까 어때? 좋아? 너 왜? 이제는 와서 안기는구나. 아유, 안기는 거 맞지? 소장님 오셔서 할 일이 별로 없겠네. 가서 하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환경이 존재했었나 라는 생각도 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지낼 수도 있지. 조금씩 지금 하나씩 줘보세요. 이게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줘보실래요? 그럼 서로들 내가 장소를 유리한 쪽으로, 어머니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장소를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장소를 안 뺏기려고 서로 싸워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잖아요.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소파 같은데 올려. 일로 올라와. 올라와. 얘는 못 올라와요. 그렇죠. 그냥 냅두고 기다려. 근데 넌 여기에서 너무 내려오면 안 돼. 네. 그렇지. 그다음에 얘가 밑에서. 근데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침을 주라. 아, 침을. 네. 이 바닥에서 주면 서로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막 뒤엉켜요. 그 과정 속에서 싸워요. 밥을 줄 때도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주지 마시라고. 막 먹고 있는데 두 번째 퍼줄 때 자기가 사료로 밥을 뺏는 손으로 바뀌어요. 항상 들고 가서 퍼서 얘한테 밥그릇을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엄마, 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한테 와서 먹게. 꽃님이도 지금 그렇다고 했네. 네, 꽃님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해서. 여기만 치면. 아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갑자기 꽃님이 얘기가 나와. 앉으시고 어머니 앉으시고 제가 옆으로 갈게요. 지금 찍었으니까 하나만 일일이 좀 보내주라. 택배로 유기견 아이 입양한 애가 둘이야. 그러면 민트 색깔 같은 옷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 딱 좋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기 잘 쓰세요. 네, 잘 키울게요. 그냥 한여름으로 행복해하고 행운이도 좋지만 제가 장담하겠는데 어머니 인생에서 더 행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야지만 현실이 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잘 간 것 같다. 입양이 좋은 집에 잘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들도 지금 너무 편안해 보이고 어머니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살 것 같아.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를 충분히 보상받을 것 같아.